먼저 유영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기자회견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양진입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1월 21일 현재까지 여주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172명입니다. 이 중 152명은 퇴원하셨지만 고령과 기저진환으로 인해 8분이 안타깝게도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주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이 송두리째 변화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기본 예의가 되었고요. 비대면 온라인 소통 방식, 지금과 같은 소통 방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2021년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헌정사상 최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이 병행되었죠. 중앙 방역당국의 강력한 거리두기 방식으로 인해 최고 1,000명대였던 확진자의 수는 완만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는 백신이 접종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합니다. 다수의 언론들은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이 생기는데 최소 10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중앙집권적 대응에 의지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민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민경제는 큰 어려움을 넘어 이제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방역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여주시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신속 PCR 검사가 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주시 신속 PCR 검사는 기존의 PCR 검사의 정확성에 신속성을 결합한 방식이죠. 신속 PCR 검사는 1시간 만에 음양성자를 판별해 음성자는 일상생활을 하고 양성자는 추가 검진을 통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20일 현재까지 신속 PCR로 29,527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 17명을 양성 판정을 찾아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증상 감염이었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얼마 전 여준의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속 PCR을 검사했는데요. 그중 한 분의 무증상 양성자를 찾아냈습니다. 여주시가 하고 있는 신속 PCR 검사가 아니었다면 첫째, 지역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한 구체적 실례입니다.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로 보셨지만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현수 교수님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병행에 업그레이드된 코로나19 진단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교수님은 여주시가 추진하는 신속 PCR 검사를 적극 지지하며 방역과 함께 민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이렇게 매일 200에서 500명대 또는 더 많은 확진자가 유지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여주시가 하고 있는 신속 PCR 검사라는 과학기술적 안전망을 통해 경제 활동도 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우리는 지난 1년간 겪어왔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올 1년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중앙방역당국만이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방역 방식은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중앙과 지방 간 분권형 모델,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의료방어, 사회적 차단, 양성자에 대한 대응, 확진자의 치료, 경제지원 등 전문 의료 분야에 집중하고 지방자치단체, 즉 여주시와 같이 보건적 방어, 과학적 차단, 음성자에 대한 대응, 경제활동을 통해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진단과 보건방어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중앙방역당국이 담당하고 있는 확진자 역학조사 후 접촉자 진단검사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신속 PCR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양성자를 선별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년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지금 지난 19일 경기도에서는 전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지급 시기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주시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우선 가용재원 등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분권적 방역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 코로나19를 막으면서 경제생활을 함께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속 PCR 방식입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날 때까지 여주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금방 경기도지사님께서는 코로나 관련 경기도민들께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 지급한다고 발표하셨죠. 여주시도 그에 대해 연동된 계획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면 제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회장님과 임원진이 도지사님을 그때 뵀는데요. 도지사님과 이제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에 사실은 이제 고민이 있음을 내부적으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실제 재정 상태가 서로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옆에 이제 시군하고는 경계로 붙어 있는데 어느 시군은 얼마를 줬더라, 어느 시군은 몇만에 좀 적게 되면 이게 그 시민 간의 대충돌과 또 시정의 혼란함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의견의 좀 나눔이었고요. 따라서 31개 시군에서 이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배가시키면서 또한 지역 간의 차별이나 불균형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좀 조정하자라는 것이 서른한개 시군구 청장들의 의견 나눔이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의 재난기본소득의 지원이 시작되면 각 시군별은 내부적으로 31개 시군이 협의한 바에 따라서 추가적인 핀셋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핀셋 지원이 실시될 것으로 봅니다. 여주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여주시에 대한 예산은 의회의 의견을 묻고 의회 또 의원님들이 또 함께 해줘야 되니까 그런 합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여주시도 추가적인 재난기본소득과 함께하는 지원 결정을 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경기 남부 인터넷신문 이찬 기자님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게 잠깐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 물부족 사태가 난 이유를 봤더니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제 마을에 간에도 계시고 또 도로단신과 집 밖에도 나가시는데 모두 다 이제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물 사용량이 약 15% 가까이 증가해버렸습니다. 내외에서. 그런데 이때 겨울 한파가 몰아닥치니까 이제 동파하면 안 되잖아요. 수돗물을 조금씩 열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 수도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망의 예비율은 한 15%에서 내외로 이렇게 좀 작동하게 만들었는데 그 범위가 올 코로나19와 강취가 되면서 확 벗어난 거죠. 저희들도 아주 당황스러운데요. 다행히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도사업소에서 밤을 새워서 또 국장님이 나가셔서 실제는 물차로 그 물통을 채워가면서 지금 당황하고 있고요. 이 지금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 겨울은 이렇게 놔야 될 것 같고 겨울이 끝나자마자 바로 봄부터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바로 해결하는데 어떤 예산을 통해서도 전력 추구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이후에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코로나19도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재난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일은 계속 지속될 것이어서 기자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 제기를 깊게 받아들여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기자님 말씀 잘 듣고 이상 답변 드렸는데 답변이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말씀처럼 지금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이제 주민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집단화되었느냐가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경제 단위로 묶인 분들이 부류가 있고요. 또 학교같이 교육당국이 있고요. 또 여주시청처럼 기간산업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고유한 어떤 덩어리들이 있는데 덩어리라고 표현한 건 하나의 단위별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신속PCR의 기본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께 제가 말씀 올리면 인구 증가 정책이라기보다는 인구 증가는 여주시가 하는 경제 정책과 또 여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 정책의 결과가 가장 크고요. 나머지 이제 사회 인프라들이 잘 구성되면서 여주에 이제 살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긍정적인 신호는 여주에서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이 결국 타시군에서 사시는 분들 때는
아, 여주에 가서 살고 싶겠구나. 그런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문화를 입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장으로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정보 보호에 따라서 실제 그 아동의 신상을 깊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여주 사회에 있는 뭐 기자님도 계시고 여러 종교단체도 있고 또 지역사회 이통장님을 통해서 혹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들이 학대당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제보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 그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여주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아이들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의 관심처럼 여주 시민 모두가 그 한 아이를 행복하게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는 거 이해해 주세요. 여주시가 한 건 최초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입증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작동에 미숙함도 있었고 또 어작동도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시험 운영 기간이 이제 12월 23일부터 5일간이었는데요. 그때 주민들께서 나 검사 맡았는데 왜 이렇게 늦어? 1시간 검사라면서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발생한 문제에 대한 말씀이어서 지금 늦게 문자 발송되고 한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의 그런 문제는 다 개선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벌써 이제 발송 벌써 2만 9천 건이 넘고 하면 좀 잘못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처럼 그 송 기자님이 이렇게 예리하게 봐주시는 것처럼 시민분들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왜 이래? 이렇게 시청으로 문의 전화를 주시면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신속 PCR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 기자님. 가장 까다롭고 어렵고 그런 걸 예리하게 오 기자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여주 시민이 이제 12만 명이죠. 그런데 12만 명인데 다 검사하는 게 목표인데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밖에 나갔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 나 못 나갈 것 같아. 그러시면 또 말씀하시는 게 난 집에만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내 검사 맡아야 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노령인구가 벌써 20%가 넘고 보면 그 어르신들은 몸이 조금 이상하시다 그러면 출장으로 가서 검체를 채취하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주의 그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우리 과장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음성이니까 끝난 거야. 우리 집안은 괜찮아 라고 집에 전화를 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집안 식구가 4명인데요. 그 4명이 같이 앉아서 마스크 벗고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안 대표성이죠. 그 대표분의 한 분이 음성이기 때문에 가족 전원이 음성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과학적인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주시 전체 세대 수는 약 5만 3천 세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3만 명이 바꿔보면 그래도 한 60% 이상은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주변 추세하고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 유심히 이제 발견된 것은 인근 시군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요즘은 5일인가요? 5일 동안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11월과 12월에 확진자의 약 70% 가까이가 이제 그때 대규모 집단 발생이 됐는데, 여주시가 하는 신속 PCR의 핵심 개념은 지금처럼 계속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는 피할 수 없지만 집단 확산은 막겠다는 것이 중심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는 또 다른 분이 질문해 주시면 그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넘기 어려운 질문을 너무 구체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로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그냥 얼굴이 확 달아올랐는데요. 혹시 이제 답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답변드리면, 여주시는 좀 부족하지만 상반기 하반기에서 12명씩 6개 사업장에서 24명의 일자리를 고용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일자를 고용하면서 여주시에서 1억 8,800만 원, 국비 50%, 12, 50% 해서 함께 사업비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청과 외청에 있는 그 방역관리나 다중이용시설, 생활방역 지원 사업 등으로 46분을 고용을 했는데 2억 4,800만 원, 이것도 또 국토비가 이제 50%씩 매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용을 창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를 더 확충해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그 외로움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여서 기자님이 예리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주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조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금 PPT가 띄워질지 모르겠는데요. PPT 3번 좀 한번 잠깐만요. 예, 띄워지면 그거 보면서 음성 안 나는데. 아 그래? 잠깐만요. 예, 누가 그 음성. 자, PPT 3번 띄워졌죠? 이걸 보시면 현재 왼쪽 편을 보시면요, 중앙집권적 대응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이제 의료방어, 사회적 차단, 양성자에 대한 대응, 확진자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제지원, 이제 뭐 경기도하고도 그런 얘기를 경기도의사님이 재난기본소득 발표하고는 이제 경제지원 이야기인데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영역이 없습니다. 여주시가 최초로 신속 PCR을 통한 보건방어입니다. 보건방어이고 또 이건 과학기술적 방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시민들께 지금 12시간에서 길게는 48시간 걸리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이 PCR 검사를 여주시는 1시간으로 앞당긴 방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양성자에 대한 것이 중앙이라면 여주시는 음성자, 즉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시민보호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성자가 확인되면 사실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우선 기업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듯 기업 경제활동이 계속 들어가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음성자들이 모였는데 뭐 확산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마스크만 쓰게 되면 그때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음성자들끼리 아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중앙은 중앙의 역할을, 지방은 지방의 역할을 함께하는, 여기 지금 슬로건처럼 전방위적 총력전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 여주시의 신속 PCR 중심의 코로나 대응 방안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버스와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에 하는 것은 이제 코어로 하는 비인두 도말 방식인데, 오늘 그 관련 PT를 보셨으면 서울대 이현숙 교수님도 여주시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타액 방식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는 비인두 도말 방식뿐 아니라 타액 방식으로 통해서 검체 채취를 쉽게 할 뿐 아니라 또 계속 이 검체 채취를 하면서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그 의료계, 즉 병원이거나 그 어르신들 계신데요. 요양, 그쵸? 요양원, 저 긴장을 했나 봅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매일 또는 종사자가 밖에 나갔다만 들어오시면 즉시 검체를 채취해서 집단 감염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거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왜 까다롭다고 말씀은 저는 여주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주시의 신속 PCR이 좋은 모범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말씀드려도 되나? 서울의 송파구에서 오셨고요. 어제는 그 중앙정부에서 또 조사를 내려왔다 가셨습니다. 또 그 아랫역에 있는 광역정부에서 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건 또 혹시 그쪽에서 채택 안 하실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거고요. 또 인천 지역에서도 지금 거의 실시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여주시와 같은 사례를 도입하려고 하시는 거는 전국에 문의만, 그러니까 문의하신 것만 보면 30여 곳에서 문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도입과 확산에 대한 얘기는 여주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지방정부의 장께서, 광역정부의 장께서 결정하실 일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일이 시범적으로 하는 일이고 보면 처음으로 할 때 벌어지는 엄청난 이 그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매뉴얼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언론에 그 장관 후보자님 누구시죠? 저기 황희 장관 후보자님께서 저희 여주시를 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신속 PCR을 통해서 공연장을 개방하겠다라는 의견을 내신 것을 보면 아마 신속 PC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자체와 더불어서 여러 단위, 기업이면 기업, 금방 말씀하신 공연장인 공연장 이런 데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현숙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그 자치단체 지방정부죠. 거기에서 저희 여주시가 하고 있는 신속 PCR과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다는 연구 논문을 말씀해 주셨고 UCLA라고 그러나요? 뭐 그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그렇죠? 아이비리그라고 유명한 대학들은 현재 여주시와 같은 방식으로 대학의 문을 열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산업의 경제의 심장을 돌리는 문제와 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방법, 거의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그 방법이 여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신속 PCR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김기철 부장님, 저 답변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제 중요한 그 보건소 인력의 피로도 그거에 대한 지적이시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보건소 직원들에게는 여기 지금 보건행정과
이상명 과장님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그 채팅창에 이게 언론에 아니 그 답글에 나오는데 아주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게 지금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 공직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가 현실적인 고민이고 거기에 괴를 같이한 질문이시다라고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정말 고민은 어쩌겠습니까? 우리 같은 공직자들이 서로 하나씩 나눠내고 또 도와주고 그런 것을 시민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그런 전투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했던 대로 뭐 일하고 또 좀 쉬고 월차 내고 또 다른 일도 하고 이러한 일은 현재 여주시 아니 전국 또는 아니 세계 모두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짜뉴스 같은 것만 없어도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신 것도 조금 줄여주시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인력 보강은 어렵지만 다른 행정 경력들의 행정 공직자들의 도움 속에서 금방 말씀하시면 보건 인력의 고통을 조금 줄여가면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고 방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을 지금 뽑아서 대처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전문 인력들이시거든요. 보건 인력은 전문 인력이라 쉽게 충원이 안 돼서 현재 핵심 노동력들, 핵심 공직자들의 피로감을 약간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정말 다시 한번 보건소 직원분들의 헌신, 여주시 공직자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뭐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얘기는요. 사실은 뭐 타시군에서 하는 그런 계획과 연동하겠다라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5.1장에 대한 예를 들면서 좀 말씀드리면 여주시는 5.1장을 전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1장 그 장터에 신속 PCR을 할 수 있는 검체 채취의 공간을 마련해서 장에 오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5.1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그 여주에는 각종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식당에서도 신속 PCR 검사를 받는 곳에는 지금 그 음성 확인 증거 같은 패스죠. 안전 패스 같은 걸 만들어서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안심 패스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기본적인 기술 구축이 벌써 끝났습니다. 여주 공직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시범 실시한 이후에 곧바로 여주시의 그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이 가장 큰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겠나 싶은 건 지난번에 그 작년이죠. 여주시는 굉장히 오랫동안 확진자 한 명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 인근 시군에 있는 분들이 여주로 장보러 오시고 또 여주로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는 와서 안전한 지대로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소상공인분들께 가서 이제 식당 하시는 이렇게 가서 물론 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유 우리는 뭐 별 타격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굉장히 이제 시장으로서 뿌듯하고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여주 지역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가장 높은 지원책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신속 PCR을 통한 이런 정책을 펼 때는 저희도 모르는, 알 수 없는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 경기일보 유진동 기자님의 예리한 말씀처럼 우리 혹시 여주시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보완해 나가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주시의 건설, 그를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활동의 확보, 이렇게 여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 단위로 안전한 거예요. 기업은 기업대로 안전하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안전하고, 또 여주시청은 시청대로 안전하고, 여주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안전하고, 병원은 병원대로 안전한 그런 어떤 덩어리의 안전함을 기하다 보면 여주시 전체의 안전이 된다는 게 안전시티 구현의 핵심 방안이고요. 뭔가 이제 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 요번에 그 파워포인트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형 포탈에 이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그 안심패스를 실제 휴대폰이거나 신용카드 형태로 우리가 구현해서 시민들이 어디를 돌아다녀도 음성자가 돌아다닐 때는 안전하게, 양성자에게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안심도시 여주를 만드는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구에서 이제 그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이제 가구 대표성인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시는 전체 인구의 한 60% 이상이 그 구현된 거로 보고 있고요. 더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성자가 나오게 되면 곧바로 우리 그 역학조사관에 의해서 관련 병원이 지정이 되고요. 관련 병원에 의해서 그분이 이제 가시는 병원이 됩니다. 인근에 있는 뭐 이천 의료원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요. 국군병원으로도 이송 됩니다. 여주시는 이제 그 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그 여주시의 실정에 맞게끔 배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중앙정부의 치료 중심의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 금방 말씀하신 여주시 노령인구이시기 때문에 중증장애를, 그러니까 아주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죠. 현재까지 거부당한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뭐 지난번에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있고 보니까 안타깝지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다, 이 말씀도 사실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아셔야 될 것이니까 또 아시기도 하고 해서 또 속얘기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어떤 면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확인된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여주시에 왔다. 가 이제 여주시 공직사회의 전체적인 인식이고요. 따라서 이제 읍면동장님들이 어르신들 구호하는데 최전선에 나와 계신데, 아까 이제 보건소에 계신 간호직들과 더불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어르신들 구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놀이동산 TV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장님, 신속 PCR 검사를 여주시에서 시범 도입 중인데 경기도에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아까 우리 그 재난기본소득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주시장입니다. 여주시에만 행정력이 미치고요. 여주가 또 뭐 경기도의 부분이니 그 함께 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인근 시군에 계신 분들이 여주로 오셔서 이제 그 검사를 요청해 주시면 언제나 해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여주 시민만 하게 되면 여주를 거쳐 가시는 분들 중에 혹시 양성자가 계시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주에 와서 신속 PCR 검사를 받으시다는 건 어떤 형태든 여주와 관련성이 있으시고 여주에 머무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주에 오시는 분들은 여주 시민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기억에 의존하는 거라 좀 더 있을 것인데 외국인 분이 두 분이 양성자가 되셨고요. 또 인근 시군에서 오신 분이 양성 확인이 돼서 되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주와 주변에 있는 인근 시군에 계신 분들이 뭐 여주에 오신다면 언제든지 해드리는데 그런 넓은 범위에서 여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설날이지 않습니까? 설날에 이번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설날 때 혹시 이제 여주를 방문하는 고향을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여주를 거쳐가시는 분이 있다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신속 PCR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여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여주 범위 내에서의 행정력이 여주시장이다. 따라서 뭐 이렇게 답변드리는 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